이러한 의식을 잃고 탈진한 자들이 이리 많다니. 괜찮으세요? 아저씨께선 곧 돌아오실 거예요. 아, 자네로군. 나는 오래전 홍석근 사부님의 수제자였다니. 얼마 전 무일봉에서 큰 물이 모이기에 황급히 가보았지. 자네, 홍문 바닥에 무공에 대한 소질이 남다르더군. 무공 레벨을 올리면 한층 더 성장하는 무리민이 될 것이네. 내가 홍문파에서 갈고 닦은 무공 단련법이니 잘 배워두기. 일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무공 레벨을 올릴 수 있네. 먼저 기본 무공의 레벨업 방법을 알려주겠네. 레벨업을 누르면 무공 레벨이 올라갈 걸세. 무공 레벨을 올릴 때에는 무공의 정수와 은화가 필요하니 넉넉히 준비해두게. 명심하게. 무리민은 항상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네. 오, 자네로구먼. 고맙네. 아까는 자네 덕분에 충각단을 상대하기가 수월했다네. 다행입니다요. 설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렇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요.
마침 잘 왔어. 다 내 예상대로군. 설준 그자가 분명 누군가 보낼 거라 생각했지. 누가 우리 충각단에게 도전하는 거니? 명계 구경을 시켜주마. 꼴 좋다. 충각단 녀석들 도망가는 꼬락서니를 보라지. 은광일도 별거 아니잖아. 공자님께서는 먼저 단장님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요. 소엽도 도착하시는 대로 오시라 하셨고요. 무거워지면 더 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가방 무게에 대해서 알려줄게. 가방이 담을 수 있는 무게는 제한되어 있어. 가방의 제한 무게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은광일이 나타났다 들었네. 하나뿐인 아들이 이 모양이라 자네에게 수고를 끼쳤군.